낮 동안 밖에 나가기 두려워지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느지막이 야외로 나서서 한여름밤의 추억을 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원문화재 야행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화성행궁 주변에서 펼쳐집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화성행궁을 스크린 삼은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경형 색색의 조명이 밤길을 수놓고 성곽 곳곳에서도 빛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원 문화재 야행이 찾아왔습니다. 빛이랑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이 풍경이나 이런 게 고즈넉하고 더 아름다웠던. 시원하기도 하고 밤 되니까 와이프랑 추억도 쌓을 겸 한번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술도 맥주도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을 활용한 볼거리에 더해 무예 24기 시연과 연극, 재즈 무대 등 공연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상인과 주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체험과 먹거리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1,000원씩 이제 할인을 행사 기간 동안 이제 할인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피자 한 판에 맥주 5잔을 드리고 있고 판 메뉴 갖고 충분한 기쁨을 누리시라고.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수원 문화재야에 수원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린 즐길거리로 더욱더 알찬 행사가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볼수 없는 야행 등 퍼레이드나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재현 배우들의 모습, 또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밤이 주는 수원 화성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